아, 뒷담화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너무 늦게 나왔어요. 너무 늦게 나와가지고 흐름이 아니에요. 예. 아, 이거 안 볼래. 롤 패드립은 너무 더럽다. 2022년 5개월 동안 일어난 일?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 월 2,270원 인상? 도시가스, 돈가스 대다. 다 올라갔다 이 말이지? 등골 휘는 취약계층. 공공 무료 와이파이 이제 돈 내고 써야 된다. 엄마 아빠는 너에게 해주고 싶은 것이 참 많았단다. 아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윤정부 미수가 지원 예산 42% 삭감.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입니다. 문재인들 존나 땡겨썼으니 어디서 맥국엔로 저걸 융탓하는 건 무식한 거임. 그렇게 따지면은 문재인도 전탓하고 그다 그전 대통령도 전탓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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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욕안 먹을 대통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청년이여 걸어라. 전기차 보조금도 100만 원 삭감. 경로당 어르신 냉난방비 예산 삭감. 어르신 선거 때 다시 틀어드릴게요. 어르신 못 돌봄. 돌봄 사업 예산 80% 삭감. 아껴주신 돈으로 대통령실 이전 잘하겠습니다. 삭감, 삭감, 삭감. 저렇게 많이 빼서 어디다 다시 쓸까? 한마디로 다섯 글자로 이제 조빡은 한국임, 조빡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완전 조빡았네요, 진짜 5개월 동안, 그죠? 예. 좆박았네요, 우리나라. 예. 아하. 윤 대통령이 잘한 건 뭔데요, 그러면은? 잘한 거 없다고 보는데요, 저는. 저도 윤 대통령 뽑았습니다. 네. 뭘 잘했어요? 없잖아요. 예? 윤 대통령이 진짜 막말로 잘한 게뭐 있어요? 네? 알락연 출동! 야, 우리 알락연. 헤헤헤. 알락연 1호! 이야! 국회에서 통과 안 시켜주면 날리면은 쪽팔려서 어떡하냐? 우리 락연이. 우리 알락연. 네. 우리 알락연 좀 보세요. 여기 어디노? 뭐하노? 뭐해요? 우리 락연이 뭐해요? 뭐하고 왔어요? 지오스키야 호들밥은 만들고 뭐하냐? 아유, 귀여워. 우리 락연이. 우리 알락연 뭐했어요? 응? 너무 귀여워요. 야, 일로 와봐, 임마.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바깥.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걱님께서 입벌구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니, 없어. 랄프가 없는 동안 주영이가 좀 이렇게 와서, 예.
아니 애기 싫다는데 그냥 내버려둬라. 애기가 뭘 싫어해요. 애기 얼마나 좋아하는데. 네. 나 싫어? 얘는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좋아해요. 우리 락연이 갈 거야? 알락연 인호가 우리 애저 얼마나 좋아하는데. 주영아, 응. 니 뭐하노? 나? 여기 있어. 왜? 어? 일로 와. 락연아, 너 10대 몇 분 만에 너 나 근데 초록색 옷이라서 나 그거 되는 흡수되는 거 아니야? 초록색 옷이 묻다고? 아, 상관없어. 그 정도 괜찮아. 흡수되는 거 아니야, 나? 안녕하세요. 우리 락연이 어서 온나. 뭐 하고 왔니? 나 지금 뭐 방송 끝나고 잠깐 이어 좀 잡을게. 애들 산책 시켰니? 어. 알라견과 비피스 리액션 몇 개인가요? 오늘의 초대 가수 셀리아 킴 맹맹 반가워요. 셀리아 킴? 셀리아 킴 죽였어요. 맞아. 방송을 좀 오래 좀 쉬면 안 돼요? 왜? 아니 당신한테 풍선 다 빨려갖고 오늘 만개 채우기도 너무 힘들어요. 만개 채웠잖아요. 아니 존나게 어렵게 채운 거라고. 저 이제 곧 그만두니까 빨리 좀 관둬주세요 방송 좀. 알겠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너무 많이 빨려요. 셀리아 킴은 어제고로 죽었습니다. 예. 셀리아 킴 성지 합창단인가요? 이호도 예뻐해 주세요. 너가 헬멧 뽀개 먹어갖고 나 결국 헬멧 하나 샀다. 99만 원짜리. 갑자기? 응. 좀 보태라. 응. 알았어. 보내줄게. 어? 헬멧 50만 원어치만 좀 보태주면 안 되냐? 응, 알았어. 야, 귀여워. 자, 애들 저기 좀 해줘. 애들 저기다 방에다가. 했어. 그 배운 패드라. 응. 아이고 알라견 이호. 아이 고수아, 아이 고수아, 아이 좋아. 응. 알라견. 네. 알라견 미용했어. 얘 미용했어? 어. 누가 잘랐니? 내가. 네가 잘랐어? 되게 잘했지. 이런 재주도 있구나 너가. 어, 나는 애기들 7년 내내 내가 했지. 어, 그래. 살다 강아지들이 부럽노. 얘 진짜 귀엽긴 해 진짜. 어, 뭔 시바견도 아니고 진짜. 우리 락연이 형님들한테 인사하세요. 어, 그래도 애기도 여잔데 이게. 아, 아이고 미안하다. 어.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하세요. 자, 우리 형님들한테 꼬순내 한번 가자. 락연아, 안녕. 자, 꼬순내 한번. 귀여워. 진짜 귀여워. 자, 꼬순내 한번. 자, 왼손 꼬순내 한번 맡으세요. 아이 좋아. 이게 버튜버지. 예? 버튜버가 뭐예요? 요즘 그 아프리카에 유행하는 그 캐릭터 이렇게 저기 메타버스. 어. 아유 우리 락연이. 밥 먹었어요? 트름하네?
자. 자, 방송하세요. 저 이제 갈게요. 어. 화이팅 하십시오. 오, 잊혀지기네. 들어오세요. 갑시다. 안락연들 들어오세요. 안락연들 옳지. 아, 랄프가 오기 전까지 좀 매니저 역할 좀 해주기로 했어요, 주영이가. 그래서 식 날짜가 언제입니까? 갈색 점마가 이제 알라견 1호, 흰색 점마가 알라견 2호예요. 네. 랄프 생일 전까지 올 거예요. 겜디남이나 하자고. 나도 알라견 상호가 되어서 코트의 탐스러운 입술을 마구 핥고 싶다. 이번에 콜 오브 듀티 신작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어요. 10월 28일 날 나온대요. 24일이었나? 예. 네. 그날 나오면은 바로 현황 보여드릴게요. 제가 또 FPS 우리나라 또 선수 출신이잖아요. 예. 네. 오버워치 2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오버워치 2를 왜 해요? 오버워치 그거 존망겜 아님? 응? 매니저! 매니저야! 야 여자야! 어? 저기 여자야 저기 저 얼음물 좀 가온나 얼음물 어 야 여자야 뭐야 예 왕겜트 미시리즈 나옴 아니 대상 체크하고 온 거면 발바닥 더러운 거 아니요? 오히려 좋아 바닥 더러우면 더 냄새 맡아주지 강아지 발에 섞여있는 온갖 오물, 미생물, 박테리아 내 코로 다 흡입해줄게 여자야 다 부시냐 탱후이엠 남녀 평등의 선구자시군요 시다시 감사합니다 커피 시킬까? 어 좋지 야 여자야 유튜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돈으로 시켜라 그래 내가 별풍선 뜯어갔다며 많이 뜯어갔지 야 나와 으유 이 한나마 여자 게이야 여자 게이 자 얼음물 여기요 고맙다 여자야 어때 이 정도 크기? 너 살쪘냐? 아닌데? 커피값 아이고 우리 또 주거기가 100개로 또 커피값 나이다 고마워 주영 게이는 그래서 똥 쌌냐? 너 왜 그러냐? 라견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자 일로 와 좋았어 우리 라견이 뭐해요?
라견이 뭐해요? 응? 오늘 뭐했어? 재밌었어? 어? 미용 잘해놨네. 형 나도 안고 혈계 해줘 해케. 나 이제 일해야 되는데. 응? 또 방구석 강영욱 새끼들 또 연병들 한다 또. 백태주. 백태주라고? 아, 강아지한테 안 좋아요? 혀 빠는 게? 아, 이제 안 할게요. 죄송합니다. 로얄 젤리 미쳤노. 네. 안 좋대. 바퀴벌레가 소리 낸다는데? 근데 얘는 식용바퀴 아니야? 난 얘네들은 좀 그래도 그렇게 막 제가 형님과 같은 일표라는 게 부끄럽습니다. 얘는 그렇게 막 징그러운 바퀴벌레는 아니지 않아요? 진짜 리얼 찐 바퀴벌레는 다리 얄쌍하고 긴 애들. 난 얘네들은 그렇게 바퀴벌레라는 생각이 크게 안 들어. 얘는 식용이잖아. 얘네들을 징그러워하지 말아요. 얘네들은 착한 바퀴벌레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바퀴벌레가 생각보다 익충이야. 바퀴벌레 사라지면은 되게 그거야. 그 뭐였지? 생태계가 완전히 박살난대. 지구의 청소부 아니야. 바퀴벌레가. 익충이야, 익충. 지구의 청소부라니까? 바 선생이. 맞긴 한데 그래도 싫다고? 진짜 웃긴다니까. 고양이는 그렇게 좋아하면서. 우와, 이건 뭐야? 얘가 제일 징그럽다. 다리 개 기네. 이게 뭐야? 와, 존나 징그럽다 얘. 어우, 징그러워. 이런 애들이 진짜 징그럽지. 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갖고 이걸 다 언제 보나. 다 보기는 힘들고. 3시까지만 좀 더 갈게요. 예? 아니 뭘 다 봐. 다 보는 거 에바야. 나도 힘들어. 다 보는 거는. 40억 건물주의 소비생활. 월 1,300만원 정도 공짜로 들어오는 건물주 등장. 이 사람은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니야. 예? 와. 근데 외식도 절대 5,000원 이상 하지 않는다고. 소비를 거의 안 한다고.
온 욕심도 없고. 야, 그럼 부동산 다 불려갖고 달에 1,300만원씩 꽁돈으로 그냥 통장에 팍팍팍 찍히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취미도 없어 이 사람은? 이제 왜 이렇게 살아? 방송이라서 더 오버한 거 아니야? 아니 물론 자기 개인의 선택인 거는 맞는데 달에 1,300만원씩 통장에 꽂히는데 이런 삶을 산다는 거는 너무 좀 무슨 낙이로 사는 거지? 그치, 부자들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자기 취미에 좀 더 포인트를 준다고 하더라고. 아침에 티타임 갖고 그 다음에 골프장 가서 골프 치고 점심밥 먹고 그 다음에 한 4시에서 6시 사이에 집에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TV 보고 약속 있으면 저녁에 잠깐 나가고 외제차 타고 그런 삶인 거죠. 좆되는 삶 아닐까요? 그게? 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삶은 100억 성공의 기준 100억 같아요. 100억 100억 플러스 안 유명한 거. 사람들이 날 몰라. 안 유명하면서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최고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진짜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면 안 돼. 아무도 날 모르면서 내가 부자일 때 그때가 제일 행복의 조건이 아닐까? 그럼 마약할 것 같다고? 아니 돈 많이 벌어다가 나 진짜 마약은 이해가 안 가. 왜? 왜 그런 아주 원초적인 쾌락만을 쫓지? 사실 저도 마약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서 말씀드리는데 바이크라는 마약에 빠졌어요. 오른손에 붙들려 있는 스로틀만 당기면 마약이 나오는 바이크. 또 타고 싶다. 죄송합니다. 애플 사망 확정? 삼성 마케팅 근황? 이게 뭐야? 아, 삼성 코리아 쇼츠 광고 같은 건데 갤럭시 스튜디오에서 쇼폼으로 인싸각. 와우. 씨발. 진짜 삼성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안 그래도 태블릿으로 난리 났더만. 여러분 그거 알아요? 태블릿이 안 팔려갖고요 이제 새로운 태블릿을 안 내놓고 있대요. 하도 재고가 쌓이니까. 그래서 무슨 뭐 되게 엄청 뿌리잖아. 갤럭시 탭 툭 하면 뿌리잖아. 삼성전자 쌓이는 재고에 태블릿 신제품 개발 중단. 삼성이 중국 패널 업체들한테 오피셜로 얘기했어요. LCD 더 이상 생산 중단해달라고. 이제 22년 신형을 비롯해서 태블릿 신제품 개발이 현재 잠정 중단됐다고. 아, 이것이 그 사과 마크 하나의 차이인가? 참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성능이 이제 고만고만해지고 더 이상의 혁신이 없으니 이쁜 걸 찾기 시작하는데 그 특유의 감성. 일본의 초등학생인데
이 가방 이름이 란도셀이래요.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명품 가방인가 봐요. 세상에. 가방은 이쁘네요. 근데 이게 70만원이래요. 아, 여러분들도 아는 가방이에요? 야. 근데 애기들 진짜 저만큼 조그만한 애들 이제 6살, 7살 이제 내년에 이제 학교 들어가는 거 준비하고 있는 애들 저런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이쁘잖아. 란도셀은 못 참지. 존나 이쁘네요 가방. 이쁘긴 해요. 디자인이 말도 안 되게 이쁘네. 란도셀이 또 비싼 게 또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한 번 사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쓴대요. 괜찮네. 벤토나메. 60년대 때부터 일본 초등생 사치품 중 하나였어. 아 진짜로? 근데 진짜 디자인 개 이쁘네. 저거 핑크색 뒤에 하트 그려진 거 란도셀 가장 프리미엄 붙은 요거. 요거 딸아이 일마가 이거 메고 이렇게 가방 메고 다니면 얼마나 귀여울까? 사주길 참 잘했어 하면서 흐뭇한 아빠 미소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나 같으면 사준다는 마인드야.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란도셀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 일진들이 세배 가면은 바로 그냥 그 신고해버리는 것만이지. 망아지 진짜 귀엽다. 야. 커엽네. 요즘 완구의 기술력이라는데 뭐 특별할 게 있나요? 근데 근육의 표절 근육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섬세하긴 하네. 그냥 잘 뽑힌 피규어 같은데 이게 왜? 프라모델? 어. 야. 그렇구나. 근데 절대 피규어 살리 내 돈 주고 피규어 살 일은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좋아도. 근데 그건 좀 약간 탐나긴 하더라. 그루트라는 캐릭터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예. 왕 그루트 피규어 있던데요? 엄청 큰 거. 이따시만한 거 있던데 한 300만원 할라나? 아기 그루트인데 이따시만한 게 커. 가오겔 1에 나오네. 이쁘긴 하더라고.
여의도에 아파트인데 그루트 vs 고릴라. 그루트지. 72평 아파트인데 심플하게 잘 해놨네. 근데 이게 46년 된 아파트래. 인테리어 비용만 2억 들었대. 와우 미친. 72평. 이야. 여자배우 10월 브랜드 평판 순위 1등 맞춰볼게요. 바로 아이유죠? 아니네. 아 1위가 손예진이구나. 2위는 김혜수, 3위는 김태리. 이건 남자. 남자는 1위 이정재, 2위는 하정우, 3등은 현빈. 야 조우진 아저씨가 대박이다. 천만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연기력도 좋고 그죠? 내부자들은 진짜 조우진의 발견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딜 가나 일단 박과스는 하는 것 같아. 진짜 1인 이상의 어떤 그 그죠? 이번에 그 저 수리남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손석구, 진선규, 황정민 아저씨는 좀 많이 떨어졌네. 워낙 근데 황정민 아저씨가 다작을 많이 해. 그리고 연기에 대한 이제 그 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해. 질린다. 연기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얘기가 좀 많긴 하더라.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뭔가 한결같은 느낌이라고. 엇갈 수도 있죠. 예. 연기는 워낙 잘하니까 황정민 아저씨가. 이병헌 아저씨도 좀 많이 떨어졌네. 믿고 보는 이병헌 그지? 나 우리나라에서 연기 제일 잘하는 게 나 이병헌 같아. 목소리도 사기에다가 딕션도 사기에다가 연기력은 미쳤지. 그죠? 알고 보니까 금수저인데 티 하나도 안 내는 배우 이상엽 아저씨. 죄송하지만 나 혼자 산다 거기에 나온 건 좀 본 것 같은데 아닌가? 나 혼자 산다. 아 나 혼자 산다 아니면 저 뭐냐 유재석 아저씨 나오는 거. 그거 놀면 뭐하니. 아닌가? 몰라. 제이씨랑 이렇게 해서 나온 데 있잖아. 쇼츠에서 본 것 같아. 극단적으로 짧은 가릴 것만 가린 유나의 초미니 스커트? 소녀시대 유나가 노출을 안 하는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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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래요. 저 채팅창 잘 봐요. 왜요? 뭐요? 못 본 거 있어요? 티아라 지연 근황. 결혼을 앞둔 아이돌 선수. 아 결혼을 앞둔 아이돌 선수가 아니라 야구 선수. 아이돌 커플. 야구 선수랑 사귀나 봐요. 황재균. 어허. 둘이 결혼한다네요? 전기자동차 아이오닉 5 급발진 100km 십상중 추돌사고? 급발진했다고? 전기차가?
야, 전기차가 급발진 있어? 35년 택시기사 통제 불능 사고. 출시 2개월 된 아이오닉 5 SUV. 순천 도심 시속 30km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가속이 붙어갖고 제동장치가 미작동하면서 450m 질주, 좌충우돌하다 뒤집혀 차량 14대가 빠개졌고 승객이 7명이 부상이었다고. 야,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거 진짜 컸던 사고네. 아, 그럼 이렇게 되면은 뭐 기아에서 뭐 저기 해주나? 아, 현대 거야? 아, 기아가 왜 해줘? 그러니까 현대 거구나. 이거 급발진 사고 나면 자기가 증명해야 된다고 알고 있다. 요즘 발에도 블랙박스를 단다고. 혹시 모를 급발진 사태에 대한 대비는 정면으로 벽 같은데 최대한 빨리 꼬라봐 그래요. 풀브레이킹 밟고, 어차피 안 밟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데 가서 꼬라봐 그래요. 사람 말고 어디. 근데 그럴 순발력이 생겨야지 그게 되냐고. 갑자기 웅 하면서 급발진 일어나면은, 급발진 사고 많이 보셨죠 블랙박스에서. 그래, 이런 거 갑자기 튀어나가는 건다니까. 와, 어이구, 어이구. 큰일 날 뻔했다. 어휴, 야, 사이드 사이드. 야야, 이거 와, 이건 다시 마주머니. 그래도 괜찮다셨어. G80 오우나야? 야,
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카드를 넣어주세요. 야, 이거 차 RPM이 그냥 올라가는 거야? P단인데? 와. 급발진 전조 증상이래. 이상해. 이 급발진이 생기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어떻게든지 채우는 게 맞지 않나? 아니면 동력 전달을 끊어버려야지. 어. 기어 중립이나, 그지? 기어 쪽에다가 좀 손을 대야 될 것 같아. 어. 야. 아무튼 이번에 급발진이었다 그러네. 13중 추돌 사고. 이야. 아, 이거 볼까? 고속도로 급발진 삼촌. 야, 갑자기 급발진 생긴 거구나. 해야 되는구나.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진짜. 팀플 지렸다. 아들이 살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급발진이라는 바로 기어 변속해야 돼. 수동 기어 변속하는 거 있거든요. 예, 외제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핸들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 엔단 넣는 게 제일 좋겠지. 어. 기어 중립 놓고 바로 시동 끄는 거. 어. 이건 뭐야? Yeah.
개꼴 생태공원 날 위해서 만들어준 거냐고 하면서 센스 지렸네. 어릴 적 영티어 간식들. 밭두렁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200원이었잖아. 이거 나는 나 때 그 책상이 네, 그 이렇게 그 나무였어. 나무 밑에다 이렇게 그 안에 사물함처럼 돼 있는데 좀 관리 잘 돼 있는 거 있어. 거기다가 그냥 밭두렁 까갖고 안에다 싹 뿌려.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더듬더듬 해가지고 찾아서 이렇게 딱 들어갖고 빼갖고 하나씩 먹는 그 재미. 예. 밭두렁 맛있지. 이빨 학살자라고? 난 이가 좋아서 그런가?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밭두렁 못 깨로 물으면 그거 좀 문제 있는데. 존나 딱딱하긴 해. 근데 그 맛에 먹는 거야. 그러면 이제 혀로 딱 녹이면 되잖아. 녹여 먹으면 이제 완전 그 완전 고소한 옥수수 맛. 맛있지. 정치인들 사격 자세. 와, 김문수 대박이다. 안구 파괴 사격술. 중이염으로 군면제. 아, 어깨 견착도 안 하고. 야, 세상에. 이렇게 쏘냐? 바주카포도 아니고. 바주카포도 어깨 견착은 하나? 모르겠다. 이명박. 광대뼈 함몰 사격법. 정운찬 람보식 사격법. 근데 단거리에선 이렇게 쏘지 않나? 그치? 문재인 특수전사령부 제1특 공수특전야단 제3특전대대. 문재인 전 대통령 예전에 군 시절 때 사진 보면 좀 멋있긴 해. 일은 족같이 했어도. FM이긴 하다. 노무현 제12사단 을지부대. 박정희. 이야, FM이네 그냥. 푸틴 히발로 오바마. BMW M 전용 모델. 아니 BMW 요즘 이거 되게 말 많더라. X 시리즈 멧돼지라 그러면서. 차는 존나 좋은데 맞지? 역시 차는 벤츠야, 그지? 독일 3사 중에서. 이쁘긴 하네. SUV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요즘 그 SUV 끝판왕 나왔더만요. 예, 람보르기니에서 우루스 S라고 SUV 끝판왕이 나왔어요. 족간지 나지 않아요? 역시 람보는 진짜 차를 그냥 정말 예술로다가 이태리 감성이 이게 이야. 그죠? 족간지 아닙니까 솔직히? 개 이뻐. 씹간지지 이게.
몰라 얼마인지 나도. 존나 비싸겠지. 걸리는 미만자. 형 코타페 미스 끝나면 우르스 사자. 미쳤냐? 김정기 일러스트레이터 작고 했습니다. 김정기 씨가 누구야?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일러스트에서 아 이분! 와! 누군지 알죠? 예전에 무도에서 나왔잖아. 존나 큰 그림, 존나 큰 저 있으면은 머릿속에 뭘 그려놓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즉흥으로 그리는데 이런 퀄리티가 나오는 분이야. 돌아가셨대. 맞아, 라이브 드로잉 완전 천재지. 외신이 극찬했대잖아. 봐봐. 이거를 더 빠른 화질로, 더 빠른 배속으로 보잖아. 대박이지. 와, 천재야 천재. 그냥 나오는 거야 그냥. 우와 바이크 이거 GS잖아. 내 바이크 그지? 어드벤처 바이크. 와 헬멧까지 디테일 지린다. 야 미쳤다 진짜. 아이고 심장질환으로 인해서 야. 진짜 축구 팬분들 죄송한데 김민재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김민재 뭐 얘기 많던데. 예. 네. 죄송해요. 아시아 최고의 수비수예요? 시발라마 김민재 선수 알아야지. 아 진짜? 이거 저작권 있는 영상이라 내가 봐볼게. 소리도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아약스. 야 팀 이름이 아약스야? 아약스? 국뽕 빼고 김민재 지금 수비수 월크림. 아 진짜로? 오. 오. 박지성보다 위야?
그 정도야? 오. 나이가 어떻게 돼? 그럼 김민지 선수님은 주전이야. 25? 야, 그러면은 뛰어넘을 확률도 있겠네. 좀, 그지? 어. 야무지구만. 해산물을 좋아하는군요. 야, 이게 미시룩 아니야, 미시룩? 몸매 다 드러나는 거, 그지? 실루엣 완벽하네. 남친이 펜코 하는데 커뮤니티 글은 쓰는 것 같진 않고 눈팅만 한다는데 괜찮은 거 맞냐? 펜코 하는 거 야 무슨 뭐 무슨 사이트를 이용하건 뭐 무슨 커뮤를 하건 그게 뭔 상관이야? 딱 걸을 커뮤만 얘기해 줄게. 남자는 솔직하게 말해서 남자는 일배 그리고 여자는 여시 뭐 이거만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매갈 뭐 이런 거? 여시 쭉방 일배 이거 세 가지만 걸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는 복합만 하면 된다. 트위터. 아, 그래? 난 솔직히 그리고 트위터 걸러야 돼. 아니, 난 솔직히 트위터나 이렇게 남들이 많이 할 법한 그런 커뮤가 아니라 진짜 좀 특이한 커뮤니티 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사귈 확률이 굉장히 낮을 것 같아. 코트카페? 코트카페면은 거의 삼성맨급 아니야? 여자들한테 인식이? 어. 코트카페면은 뭐 엄청난 대우를 받지. 개념 사이트야 여기. 나름대로 관리 잘 돼요. 지금 카페 탈퇴하러 갈게. 왜요? 건설 현장 인분 포상금 200만원 걸렸는데 절대 못 막는요. 이게 현장에서 인분 싸질르는 놈 잡으려고 여기저기 포상금도 내걸고 있지만 안 지켜지는 게 현실이다.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 인부들이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러나봐. 건물 지으면서. 아유. 그 화장실 가기 귀찮으니까 그런 거야. 그래 놓고 이제 그거 이제 시멘트로 이제 메꿔버리고. 야, 드디어 민중의 지팡이 경찰들께서 나선다. 이 씨발 이 시간대에 이 바이크 단기통 딸배 씨발놈들 이거 잡으려고. 들었지 방금 경찰 소리. 사이카 드디어 나선다. 좀 잡아 족쳤으면 좋겠어. 너무 시끄러우니까. 나뿐만 아니야, 여기 40층이야. 40층인데 개새끼들 저기 왜 저러고 다니냐고. 아무리 차가 안 다닌다고 할지라도 칼배면 칼배지. 왜 바이크 튜닝도 씨발 구변도 안 받은 단기통 아크라포비 짭? 어?
그런 거 껴놓고 다니냐고. 씨발놈들 시끄럽게 개새끼들 그냥 걷어차고 싶어. 높은 확률로 그런 새끼들 무뚝에다가 오징어 잡이배 컬렉션이야. LED 존나 덕지덕지 해놓은 거. 말 들어보면 지들 살라고 그런다는데 뭔 개소리야. 누가 위협해? 신호만 지켜봐. 니들 뒤질 일 있나. 병신 새끼들아. 나도 같은 진짜 라이더지만 진짜 막 차버리고 싶어. 헬멧도 안 쓰고. 이건 뭐예요? 예, 여기 40층이에요. 한 살 아기를 인질로 납치해서 방패 삼은 용의자. 아, 총 겨누니까 자기 아들 들어갔고. 경찰견한테 존나 물렸나봐. 볼까? 완전 참격당한 것 같은데? 어우, 좀 혐 같은데? 아이고 아이고 문다 어우. 말 안 들으니까 이 종아리 물어버리잖아. 어우. 아니 내 말 듣는데도 지금 하나 둘 세 명 네 명이 붙잡고 있는데 가서 콱 묻는 거 킹 받네. 어. 제압 됐는데 콱 물어버리네. 쌤통이다. 2021년에 개발될 과거로 메시지를 보내는 기계. 최대 다섯 글자를 10년 전의 과거로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한다. 뭐야? 다들 과거의 자신에게 다섯 글자만 보낼 수 있다면 뭐하라고 하고 싶냐고? 저요? 저는 비트코인사? 저는 배바 미친놈 보낼 것 같아요. 배바 미친놈. 예. 그러면 미래에 내가 과거의 나에게 보내고 어? 이 새끼 봐라. 미래의 나 지금의 난 다른 자아 같은 느낌이라서 배바 미친놈 보낼 것 같은데. 뭐야 주영이 만나는. 야 여자야
여자야! 야! 여자야! 얌마! 주영아! 주영아! 아, 나 화장실 왔어. 나 화장실 왔어. 화장실에서 뭐 하노? 어? 화장실에서 뭐 해? 아, 나 얼굴이 너무 찝찝해가지고 세수했어. 나 저기 똥 쌀 테니까 잠깐 앉아 있어. 어? 나 이 상태인데? 어? 뭐 상관없어. 어, 내가 상관 있어. 잠시만. 아, 나 똥 좀 똥 마렵다. 아, 일단은 그 커피 왔으니까 커피 좀 갖고 올게. 안 되겠다. 이리 와, 주아야. 막연히. 우리 락연이